작년에 81년생인 유한준 선수 은퇴를 끝으로 이제 올 시즌 KBO에는 82년생이 최고령을 맡고 있는데요. SSG 랜더스에서도 81년생 듀오 추신수 선수 그리고 김강민 선수가 오늘도 녹슬지 않는 기량을 선보여줬습니다. 야, 진짜 안 그래도 SSG는 너무 강한데 뭐 타자 그렇고 투수 그렇고 근데 이렇게 정말 이 베테랑 선수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얼마큼 중요하다는지를 알려준 게임이었습니다. 네. 자, 먼저 김강민 선수부터 시작이 되는데 2회 말에 2구째를 받아쳐서 좌중간에 타점 적시타를 날리면서 1대0에서 2대0으로 도망가는 이 타점을 날려줬습니다. 그 다음에 4회 때였는데 이때 또 투심을 받아쳐서 3대0에서 4대0으로 다시 도망가는 그러니까 투심이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요. 김강민 선수가 높은 볼을 놓치지 않으면서 좋은 타격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이 추신수 선수가 둘이 친구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지금 나와서 바로 3회 말에 144km짜리 직구를 5월 솔로 홈런. 그러니까 애플러 선수의 볼을 받으셨는데 120m짜리 홈런이 나왔고요. 2대0, 3대0으로 도망가는 이 추신수 선수의 홈런.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는 약간 그 시즌 초반에 주춤했는데요. 지금 69타석 만에 시즌 첫 이 홈런이 나오면서 역시 이 김강민, 추신수 이렇게 이어지는 이 베테랑 선수들의 중요성을 벤치에서도 보여주고 또 경기에서도 보여주고 확실히 SSG를 바라보는 팬들의 마음은 되게 편안할 것 같아요. 투수도 강하고 수비 좋고 또 이렇게 신예들도 있지만 베테랑 선수들이 잘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꽉 찬 느낌이 듭니다. 그러니까 빈틈을 찾아볼래도 SSG 랜더스의 빈틈이 찾아지질 않는 느낌인데요. 아마 두 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82년생 듀오 두 분이 지금 나이가 합작하면 이제 82세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그아웃에서 딱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이게 정말 그 선수들의 분위기에도 진짜 중요한 역할 미치잖아요. 그죠? 잘 나가는 팀 보면은요. 항상 그 고참들이 딱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. 맞아요. 이 선수들은 그 수치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선수들이에요. 딱 어떤 맞아요. 중심을 잡아줌을 해가지고 또 어린 선수들이 고참을 보면서 또 이렇게 따라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그 가치는 정말 어떤 그 정말 뭐 점수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오늘 경기장 안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경기장 밖에서도 솔선수범하면서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들이 아마 지금 SSG 랜더스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게 됩니다.